공약을 통해본 후보 호감도 조사. 여보, 호갱년이가 4.5%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 여기 이거 안철수 여기 2.3%인가? 여기 있죠? 이거를 예사로 봅니까? 이런 신문들에서 났지만, 아니, 이게 여기에 이 22.3% 한 사람이 없어지겠죠? 며칠 있으면. 한 사람이 없어질 때 이게 논하지겠죠? 맞아, 맞아요. 이 호감도로 본 조사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프로테이지가 논하지게 된단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럴 때 조금씩 돌아가겠죠? 그래, 안 그래? 이런, 여기에 내가 들어갔다는 게 있을 수 있나? 내가 국민들이 볼 때는 0.4% 정도 볼 거야. 많이 봐야 1% 볼 거야. 그죠? 대선에서. 근데 지금 4.5% 나왔다는 건 적은 거 아닙니다. 예. 돌려요. 저기에 올라왔다는 건 이미 비행기 트랩을 올라탄 거야. 비행기 트랩을 올라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바꿔요. 이제 비행기 트랩을 호갱년이가 4.5%면 올라탔죠? 그러면 상승 기류가 있을까, 없을까? 상승 기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상승 기류를 우리가 한문으로는 뭐라고 해? 상승 기류를? 에? 상승 기류를 우리가 한문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죠? 에? 에? 성승장구. 그냥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성승장구랑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거를 우리는 성승장구 그래프라고 그래. 그러니까 필승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후보들은 A후보, B후보, 호갱년 후보 이렇게 있겠죠? 그럼 호갱년 후보는 성승장구 그래프야. 올라가 안 올라가? 근데 1, 2 후보들의 그래프는 이런 사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죠? 네. 이것이 이번에 대선 그래프가 나는 이렇게 될 걸로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자, 요거는 성승장구 그래프야. 이해가죠? 네.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 이거는 성승장구 그래프인가? 그렇죠? 이거는 성승장구지만 이거는 하산한다는 거야. 하산 그래프죠. 그죠? 그래서 이 샤이 허경영은 이 물밑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 동력을 받았어. 어떤 동력을 받는단 말이야. 어떤 후보도 이 성승장구 그래프를 가질 만한 에너지가 내하고 비교될까요? 안 되겠죠? 저런 허갱여이가 그들과 TV 토론에 마주 앉았다. 그러면 30분이면 끝나요. 내 입으로 확실히 1억을 주겠노라. 두 달 안에 주겠노라. 국회 통과할 필요 없겠노라. 무조건 헌법 76조 1항에 대통령 단독으로 줄 수 있는 결정사항이고 돈은 일단 여러분이 바꿔봐라.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매월 150만 원 받게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H 허경영은 성승장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올라간다. 이것이 샤이 허경영이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는 여기까지야. 이 이상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 잘 들으세요.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는 대통령 여기까지는 여론조사가 가능해요. 요 이유는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 여론조사 공표 금지야.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는 할 수는 있으나
공표를 못하게 돼 있어. 무슨 얘기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 허갱이가 여기 꼴발이 있을 때 여론조사 끝나. 아시겠죠? 그러면 여론조사가 꼴, 요 정도 됐을 때 끝나면 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야. 이 상승률이라고 그래. 이 상승률, 이 상승하는 율을 보는 거야. 상승률이 세잖아? 맞아, 맞아요? 이거는 하강률이 나타나는 거야, 얘들은. 여기는 하강률이 나타나고, 여기는 상승률이 나타날 때 국민들은 아는 거야. 저 1%도 안 되던 놈이, 아니, 지금 뭐 40%나 나왔어, 저거? 30% 나왔어? 이러면 허경영이 당선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샤이 허경영까지 볼 수 있어야 허경영 테마주를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나 부자 되는 게 아니요. 베라벨 정치 상황까지도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두뇌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정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특징이 대통령 되면 은행 금리는 다운되고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게 해가지고 주식은 세금이 없어져 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주식 사고 팔 때 세금 내는 거 있죠? 전부 없어져. 그러나 고액 투자자들 수백억씩 수십억씩 이렇게 1억 이상 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 거래세라는 걸 내요. 그런데 1억 미만 개미 투자자들은 하루에 100번을 투자하든 거래세가 없어. 좋아 안 좋아? 에? 그것만 해도 500만 패야. 강아지 치료받는 거 내가 무료 해줘 안 해줘요? 1400만 패야. 물론 안 찍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막상 투표장에 가서 꼭 투표를 딱 찍으려고 하니까 강아지 눈알이 딱 보여. 야, 니라도 마음 놓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 자식들 찍어봐야 이거 뭘 해주겠나, 이거. 어? 이것들 찍어봐야 내한테 해줄 게 뭐 있어? 나 역대 대통령 찍어줘봐야 돈 10원 주는 사람을 못 봤다. 맞아, 맞아. 근데 이 사람 찍으면 돈이 몇 억이 나와. 죽을 때까지 나와. 전체 계산하면 아무리 적어도 한 20억은 될 거야. 그 20억을 포기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강아지가 보여. 야, 내가 실업자가 돼가지고 까딱하면 강아지 먹이도 못 사고 병원비도 못 댈 수가 있다. 어, 안 되겠다. 내 강아지를 위해서 H를 찍는다. 광!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없어요? 25세까지는 안심식사 카드를 식당 카드 줘 안 줘? 무료로 안심식당 간판 있으면 들어가서 그냥 먹으면 돼. 뭐로 돈 주고 사 먹어? 그럼 국가에서 그 식당을 우리가 지원해 줘. 좋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무공해를 써야지. 만약에 뭐 외국에서 온 양념을 썼다, 뭐 이런 거 썼다가는 문 안심식당 카드 간판 내려야 돼. 좋아 안 좋아? 나물 무채란 거 딱 가져가서 농약 성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 끝이야 그날. 어때요? 아주 완벽한 순수한 우리 국산에다가 친환경을 썼다. 증거가 있어야 돼. 친환경 구매한 기록이 있어야 돼. 맞아, 맞아. 그런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거야. 군데군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 식당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각 대학교나 전국 지방에 그런 식당을 골고루 두는 거야. 기존 식당 업자들한테 피해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도 그런 식재료를 깨끗이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맨 농약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야. 이제 농약을 나는 아예 못 쓰게 할 거니까 친환경을 할 거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상승률은
정도에서 여론조사가 끝나거나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에서 끝날더라도 이 상승 하강 표시가 나겠죠? 이 정도에서 여론조사 끝나요. 내가 저 잘못 그었는데 이렇게 그으면 내가 이렇게 크로스 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크로스 될 수도 있을 거야. 맞죠? 네. 이 시점에 끝나면 사람들이 전부 당선이라고 그래. 허경영의 상승 속도는 트럼프보다 더 무섭다. 내가 여야와 TV 토론을 하는 날이면 대한민국 길거리에 사람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야, 그 이상한 놈 나왔다는데 오늘 그거 좀 봐야 되겠어. 잠실 운동장에 저 누구야, 그 마이클 잭슨이 온 것보다 훨씬 더 사람, 테레비 보는 사람이 많아져. 맞아, 맞아. 길거리가 조용해져요. 야, 그 사람 TV 토론 한다. 다 조용해, 도시가. 그거 보느라고. 숨죽이면서 보는 거야. 저 사기꾼이라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천재라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게 도대체 어느 거야, 그 중에? 쳐다보는 거야. 동방의 등불? 메시아? 아니, 저 사람이 뭐, 누구야? 이거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눈독 들이고 쳐다봐요. 그날은 정신없어. 그러다가 딱 전부 다 내를 오래 쳐다봐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필성은 허경영 테마주 아까 주식 전문가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건 이야기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운세가,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인간 개인의 아무리 똑똑해도 운세라는 게 또 있지. 그러나 신인은 운세를 내가 만들어. 알았죠? 그 내 운세가 무슨 운세냐? 아주 간단해. 성성장구 운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성성장구 운이라니까. 어릴 때부터 점점 올라와. 하, 밑바닥에서 하, 이렇게 올라가지. 응?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거 없어. 쭉 올라와서 목적지까지. 맞죠? 내려오는 법은 없어.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